이걸 여쭤봐도 될까요? 24시요. 24. 네. 자, 24살의 청춘. 무슨 색입니까? 저는 적갈색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암흑에 갖춰져 있는 열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의 청춘은 적갈색인 것 같아요. 저는 순간에 지금 허기진 시간이 돼서 그런가? 젓갈색이라고 그래서. 그, 음침이. 아니, 근데 표정, 언어에 맞다시지 않아요? 음침은 젓갈이야. 그러니까 막, 이러면, 젓갈색이야. 여기서 20만 가면 젓갈이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강경이 나와요. 아, 거기가? 네. 소설에도 중간중간 등장하는 곳이. 예, 요즘 내가 소금이라는 소설의 강경이 배경이죠. 맞아요. 주인공이 강경사라요. 자, 개미학기. 그 많은 이름을 봤는데 개미학기만 생각나죠. 자, 개미학기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분홍색? 분홍색. 어째서요? 어째서요? 그게 제일 이쁘고, 분홍색 같이, 아름다운게 보내고 싶어서요. 근데, 사랑을 하면서. 핑크빛, 핑크빛, 그리고 아까, 문근영은? 네, 저는, 검은색이요. 왜요? 왜냐면, 저는 아직 제가 청춘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해서, 검은색인데 이제 거기다가 그리면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검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청춘이 않아서. 되게 힘들어. 아 근데요 정말. 도라지와 배집 선생님 제자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래서 나는 청춘을 보낼 때 내가 어둡다고 느꼈는데 내가 지금 청춘을 보면은 너무나 광채에 가득 쌓여 있어요. 청춘은 그냥 빛 자체지요. 사실은. 청춘의 시절을 한 색깔로 말한다는 건 무리라고 봐요. 거기에는 모든 색깔이 들어있지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 프리즘을 통하는 요지경숙 같은 색깔로부터 조금씩 분리해내면서 나이가 들면 하나의 색깔로 완성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은 자기는 무슨 색이라고 말하지만 잘 모르고 올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광채에 쌓여 있고 그 빛 속에는 빨주노초파 하나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점점 색깔이 어떤 하나로 이제 늙어가는 것이죠. 늙어갈 때는 한 가지 색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춘의 빛깔을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요. 그냥 빛나고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난 좀 우중충하지. 난 지금 뭐 그 한 가지 색깔이 돼야 할 나이가 됐어요. 연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다. 그 항상 사랑을 꿈꾸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 예, 내가 처음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어서 연애가 안 된 상태의 첫사랑은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기차통학을 했는데 그 이웃 여고에 다니는 학생 이름도 몰라요. 근데 너무 같이 기차통학하는데 좋아서 늘 밤마다 편지를 썼어요. 지금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애하시겠지만 그 편지를 쓰면은 이렇게 두툼하게 써가지고 품고 가요. 어떻게 하면 저 여학생한테 이걸 전해주나. 바로 옆에서 같이 서서 가죠. 기차 속에서 30분 이상을. 그게 주면 될 텐데 그걸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차가 좀 붐비면 가까이 다가가서 그 가방에 어떻게 좀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거의 매번 실패해요. 실패하면 편지가 그냥 가지고 오지. 등교. 그 집에 와서 다시 보면은 어저께 쓴 편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편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전화지는 못했던 그런 첫사랑이 있었고요. 기차를 영동역에서 탔는데 멋진 여자가 큰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 양쪽에. 그래 내가 달려나가서 가방을 들었어요 하나를. 그 기차표를 끊었는데 그때는 좌석권은 없었고 완행열차니까 뭐랄까 그 여자는 다른 별에서 온 처녀 같더라고 나는. 이게 말하자면 세련된 서울 여자니까 나이는 비슷하지만 나는 그냥 시골스럽고